들어갈게요. 364페이지를 보시면은 제 4절에 부동산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 있죠. 요거는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위에 보시면은 거의 뭐 25, 26, 27, 28, 29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거는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만 내요. 게다가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계단식은 안 나옵니다. 계단식은 학문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원금 만기 시 상환은 뭐예요? 이거는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입니다.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 들어가 볼게요.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 저당 대출의 상환 방식이다. 그럼 상환 기간이 없겠어요? 상환 기간이 있겠어요? 있죠. 그래서 10년 상환이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이제 거치 기간을 둬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3년 거치, 자, 7년 상환. 그러면 3년 동안은 그냥이요 거치 기간이에요. 거치 기간이죠. 그죠? 거치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요. 뭐만 낸다? 이자. 그래서 거치 기간 동안에는 3년만 이자만 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거치 기간이 끝나면 그냥입니까? 상환을 해야 됩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이자만 내요. 원금도 같이 내요. 같이 내라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방식이 원리금, 원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원금 만기 이시 상환은 말 그대로 그냥이요 만기에 상환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자만 다 내는 거죠. 그죠? 근데 주의하실 게 이 만기 이시 상환은 원금을 상환했어요? 중간에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자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조건을 똑같이 융자액을 1,000만 원으로 두고요. 융자 기간을 10년으로 두고 고정금리로 가거든요, 보통. 그러면 연 10%의 이자가 똑같다라면 그냥입니까? 조건은 같습니까? 같은데 그냥입니까? 상환하는 방식이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얘네들이 원금과 원리금을 낼 가능성이 큰 게, 자,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뭐가 균등하죠? 어떻게 아셨죠? 글씨에 적혀져 있잖아요. 우지도 않습니다. 웃음을 잃었어요. 그럼 얘는 뭐가 균등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원금 균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 원금이 균등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가요? 그럼 그걸 물은 게 아니라 다른 걸 물어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이자라는 것은 상환된 금액에 존재해요? 남아있는 금액에 존재시켜요? 그럼 잔액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이자도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초기에 이자가 제일 낮다, 이자가 제일 높다, 높아요. 이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이자가 높고 점점 이자가 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건 노란색이에요. 그럼 그냥입니까? 원리금이 처음이 제일 높습니까? 높죠. 초기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점점 주니까 체증식이겠어요? 체감식이겠어요? 체감식이라는 걸 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원리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해요? 어떻게 아셨어요? 글씨에 써 있잖아요. 이제 안 물어볼게요. 자, 원금이 균등하다? 원리금이 균등하다? 원리금이 균등해요. 그럼 뭐든지 다 대한민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그걸 물어보겠어요? 다른 걸 물어보겠어요? 다른 걸 물어보겠다는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럼 어떤 걸 물어보냐? 들어보세요. 자, 얘도 그냥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이 돼요. 그럼 잔액이 적어지죠? 그럼 이자도 어떻게 된다? 줄겠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 안에서 차지하는 원금과 이자의 차지하는 비중을 물어봐요. 그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도 그냥입니까? 이자는 줍니까? 이자는 줄죠.
그래요? 그럼 여기 있는 건 뭐죠? 원금이겠죠. 그러면 원금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원금은 그냥이다. 원금은 증가한다. 이자는 감소한다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얘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아까 융자액 곱하기 무슨 상수? 상수가 저당수밖에 더 있어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가 저당상수를 이용하는 상환방식은 원금이다, 원리금이다. 원금균등에서 상환방식은 쓰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만 원을 융자 받았죠. 몇 년 상환이죠? 10년이죠. 근데 연이 될 수 있고 월이 될 수도 있죠. 월은 12개로 나눠줘야 돼, 그지? 그럼 우리가 얘네들이 뭘 물어보냐? 일단 원금은 균등하죠. 원금은.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내라 그래요. 그럼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그냥이에요. 얘는 원금 균등이에요. 그럼 만 원은 빼고 그냥 100만 원 할게요. 그럼 이자는 처음에는 상환이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그럼 처음부터 100만 원을 내라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 이자가 작다, 제일 많다. 그래서 첫 번째 갚아야 할 원리금이 제일 높다는 거죠. 20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지금 원금이 상환이 됩니까?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900이죠. 10%는 90만 원이 되겠죠. 그럼 19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나요? 그럼 한 번 더, 오버 타임. 자, 그러면 이제 그냥이요. 200만 원이 상환이 됐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200 빼면 얼마예요? 800의 10%는 80만 원. 10만 원씩 빠진다는 건 아시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타 모의고사에 마지막이 나왔는데 마지막 10회 때는 그냥이요. 100만 원만 남아요. 그럼 100만 원의 10%는 10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110만 원 되니까 체증식이에요. 체감식이에요. 체감식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1000만 원에다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만약에 얘가 한 0.13 정도 떨어진다 봐요. 130만 원씩 상환이 되죠. 130만 원. 그러면 지금 이 130만 원이라는 자체는 무슨 금이죠? 원리금이에요. 그럼 130만 원, 130만 원이 균등하죠. 그럼 얘는 뭘 내냐면 이 원리금에다가 이자를 빼면 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얘는 자, 이자가 그냥이요. 아직 상환을 안 했어요. 그럼 100만 원이라는 거 똑같죠? 그 원금이 3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게 두 번째가 굉장히 어렵게 실수가 됐는데 나중에 야매도 있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 얼마가 상환됐죠? 30만원. 그럼 1000만원에서 30만원을 빼면 얼마예요? 근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다? 970만원이죠. 그럼 100만원 자 우리가 그러면 970만원의 10%는 97만원이 되죠? 그럼 130만원에서 97만원 빼면 얼마 남아요? 제가 할게요. 33만원. 자, 그러면은, 이자는 그냥이요. 이자는 감소를 해요. 원금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또 할 테니까. 이해 갔나요? 그래서, 자, 이 계산 문제는, 따라해보세요. 바꿔서 물어본다. 자, 원금은 원리금을 물어봐요. 뭘 물어본다? 그럼 뭐와 뭐를 더해야 돼요? 원금과 이자를 작업을 하셔야 되고, 자, 얘는 원리금이죠?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원금을 물어보죠. 그런가요? 그럼 뭘 먼저 구하고? 이자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첫 해가 200만원 내고, 얘는 이제 첫 해가 130만원을 낸다는 거죠. 근데 체증식은, 체감식이라는 건 뭐냐면, 체증식, 체감식은 체증식이나 점증식이라고 합니다. 자, 소득이 안정된 신혼 부부는 지금 소득이 많아요. 소득이 좀 적어요. 그럼 상환 능력이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원금 내지 말고 이자만 내자 이게. 그래서 원금도 50만 원만 갖고 이자도 10만 원만 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 그냥이야. 초기에 적어. 그렇죠? 그래서 원리금이 적어져요. 원리금이.
60만 원만 내는 거죠. 그럼 점점 갚을 금액이 점점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체증식이래요. 그럼 얘는 소득이 감소할 거로 예상돼요, 증가할 거로 예상돼요. 그러면 젊은 신혼부부한테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금 원금을 다 상환했어요, 상환을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가요? 그럼 갚을 금액이 더 적어지겠어요? 더 많아지겠어요? 많아져서 잔액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초기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은행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할수록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보유기간이 좀 긴 것보다 짧은 쪽이 더 차입자가 유리하거든요. 그죠? 그럼 제가 볼게요. 얘는 처음에 60만원, 얘는 200만원, 130만원 냈죠?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왔었는데,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원리금 상환을 얘기를 해요. 원리금. 그럼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되게 쉬운 게, 초기하고 후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원리금 균등부터 그세요. 무슨 균등? 자, 여러분들 원리금 균등은 뭐가 균등하다는 거죠? 원리금이 균등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130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리금부터 구고요. 원리금 균등 상한부터 구고, 그 다음에 체증식을 크세요. 체증식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60이고 이렇게 되면은 끝난 거죠. 남아있는 건 그냥 요 원금 균등밖에 없어요. 그럼 원금 균등 상한 방식은 그냥입니까? 초기에 제일 많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이렇게 체감식 형태가 되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게 차입자 입장하고 대출자 입장이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차입자는 그냥입니까? 부담이 많습니까? 많죠. 그런가요? 근데 은행은 그냥입니까? 빨리 원금을 회수합니까? 원금 회수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나중에는 그냥이요 바뀌어요. 바뀌죠. 네, 잔금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잔금은 이렇게 해서 이게 기간입니다. 기간. 초기서부터 후기로 간다면, 아까 원금 균등은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환이 돼요. 원금 균등은. 그래서 아까 여기 봐봐. 그냥이야 100만원씩 100만원씩 상환됐죠. 그럼 그냥이요 요 금액이 균등해요. 그래서 직선으로 가요. 근데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것은,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은 그냥입니까? 원금이 균등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많이 냈어요? 좀 적게 냈어요. 잔액을 줄였죠. 조금밖에 안 냈죠. 근데 나중에 많이 갚아 나가죠. 그래서 기울기가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적다가 이렇게 돼요. 근데 체증식은 더 심한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요걸 이제 중도 상환인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자,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내죠? 원금 균등. 그 다음에 그럼 남아있는 거는 어떤 상환 방식이 제일 많이 남겠어요? 체증식이 잔액이 많이 남겠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누가 제일 중도 상환 시 원리, 자, 잔액이 제일 많이 남는다? 체증식이고요. 중간에 누가 있죠? 원리금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있죠? 원금이 있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체증식은, 자, 늙어야 돼요. 젊은 신혼부부예요. 그럼 처음에 조금 냈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잔액이 많아집니까? 그럼 납부할 이자도. 그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잔액도 크고 총 납부 이자가 많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금액이 그냥입니까? 제일 많이 내는 겁니다. 많이 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금 균등은 아직 그 대상은 안 나왔지만, 원금 균등은 초기에 돈이 많은 중장년층들을 얘기합니다. 제 3들은 그냥입니까? 나중에 전년퇴직을 하죠. 소득이 늘어날 것 같아요? 좀 감소될 것 같아요? 그럼 초기에 어떻게 내게 되나요? 많이 내는 게 유리한 거죠. 대답해 봐요. 그럼 초기에 많이 내면 나중에 갚아야 될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럼 중간에 상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이자는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자, 펜을 들어보세요. 363입니다. 가시면은, 자, 364페이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 밑에 나와 있는 1, 2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1, 2번 위주로 갈게요. 자, 1, 2번.
원리금 균등은 매년 뭐가 균등해요? 원리금이 균등하죠? 그런가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아까 제가 계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니은번이 시험 문제예요. 별표 니은번에 보시면은 상한 초기에 원금 상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후기로 갈수록 원금 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런가요? 그럼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원금이 그냥입니까? 위로 올라갑니까? 그럼 양으로서 플러스 기울기가 되겠죠? 이자가 내려가니까 또 마이너스 기울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셨죠? 다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자 4번에 가시면은 원리금 균등 상한은 원리금은 매기 상한 금액이 일정하죠. 그럼 사입자의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 그냥이다 좀 적합하다. 적합하기 때문에 금융에서 가장 보편화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건 이따 다시 또 비교해 드릴 거예요. 지금 해봤자 또 중복이 되니까 밑에 양가로 2번 원금 균등이 있어요. 체감식이고요. 1번 갑니다. 얘는 그냥이요. 원금이 균등해요. 매년 상한 원금이 균등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에 가시면은 파란 색깔 첫 해의 원리금 상한액이 가장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고 상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원리금 상한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무슨 식? 체감식이라고 하죠.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원금 균등의 특징을 가시면 파란 색깔 기억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보다 대출기간 입장에서 원금 회수가 빠르죠. 그러면 초기에 대출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이 어떻게 되죠? 좀 작아지겠죠. 그런가요? 근데 니은 차입자 입장은 틀리다고 했죠. 차입자는 원리금 균등보다 초기에 상한 부담이 얘가 그냥이에요. 커요. 단점이 있죠. 그 원금 상환액이 많아 잔금의 감소 속도가 원리금보다 빠름으로 전체 기간 동안 이자 부담은 더 적어지고 차입자가 전체 기간 동안의 이자 부담만 줄이고자 한다면 원리금보다 원금이 더 낮다고 돼 있죠. 넘겨볼게요. 최증식으로 갑니다. 최증식은 늙어야 돼요? 젊어야 돼요? 젊어야 되죠. 소득이 감소할 거로 예상되는 증가할 거로 예상되는 증가할 거 예상되죠. 그런가요? 읽어볼게요. 천천히. 1, 2월달에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최증식도 파란 색깔 차입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한 금액이 점차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러니까 점증식이라고 돼 있나요? 자 그럼 1, 2, 3번 다 묶으세요. 얘는 주로 미래 소득이 증가가 예상되는 누가 좋다? 젊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나 주택 보유 기간이 짧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길어지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져요. 그죠?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은 사람. 사람이라는 게 차입자거든요. 적합하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 있어요? 짧은이 있어요? 그럼 최증식이 나오면 늙은이 나와야 돼? 젊은이 나와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자, 따라서 젊고 짧고 늙고 길고 찍으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자, 초기 상환 금액이 매월 지급이자 충당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원리금 중 이자 일부분만 상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마이너스 상환입니까? 그러면 잔액이 더 커지죠? 초기서부터 대출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이 더 크겠죠. 그런가요? 그럼 3번 차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상환 부담이 얘는 높아요? 낮아요? 그만큼 대출기간의 입장에서 원금 상환 방식이나 원리금보다 대출 초기 원금 회수가 늦죠? 그럼 최증식은 이 보금자리론의 일부인지 활용되기도 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양가로 4번에 계단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안 나옵니다. 지워버렸어요. 속으로 올 거야. 야, 너 모르니까 안 하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따라서 계단식. 계단식은 학문적으로 원리금과 최증식을 더한 거예요. 그죠? 그 원리금, 최증식, 원리금, 최증식, 원리금, 최증식. 어머, 어머, 어머! 이거 그냥이야. 계단같이 생겼어. 생겼죠? 근데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최증식과 원리금을 더한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 초기에는 최증식 갔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이 원리금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왜 했어? 나도 좀 아는 척 해야 될 거냐. 계단식 찾았어요? 절대 안 나오고. 원금 만기시 상한 있어요? 얘는 나와. 얘는 나와. 얘는 그냥이야. 원금을 만기시 상한해. 뭐만 내? 이자만 내죠. 얘는 나와. 그래서 얘는 이자만 내고 만기의 원금을 전액이 시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수님 찍어주세요.
그럼 좌측에 밑에 핵심에 박스 있어요? 여기서 다 나와. 자, 별표.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 차입자의 초기 상환 부담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일로 와봐. 요. 자, 그다음에 200만원, 130만원, 60만원. 어떤 게 제일 커? 원금이 제일 크죠. 원금이 제일 부담이 크다는 거죠. 보고 있어요? 그 원금, 원리금, 체증식이라는 거죠. 근데 차입자와 대출자 입자가 똑같아요? 달라요? 대출 기간은 어떤 걸 보냐면 대출 원금 회수 속도를 보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빨리 회수할 수 있어요? 원금이 빠르다는 거죠. 그럼 차입자와 대출자 입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 기간의 원금 회수 위험 크기를 밑에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체증식은 아니오며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해요. 원리금, 원금이 제일 위험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묶으세요. 중도상환 시 미상환 대출 잔액과 대출이나 전체 고려한 이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상환 방식이 제일 잔액이 많이 남나요? 체증식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요. 원리금, 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체증식이 그냥이요. 잔액이 제일 많아요. 많으면 그냥이요. 납부할 금액도 많아져요. 똑같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뉘앙스가 똑같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미상환 대출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하 전체 이자가 높아. 그러면 이 중도금 상환 시 미상환 대출과 대출 기간 전체 고려한 이자 상환 부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어떤 게 제일 많이 부담하죠? 미상환 대출 잔액이 체증, 원리금, 원금이죠. 그 밑에도 똑같다고 얘기했나요? 체증이 생략된 거죠. 체증이 가장 많이 전체적으로 이자를 납부할 금액이 크다는 거죠. 체증, 원리금, 원금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빨리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가시면은 자, 일단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9번, 10번, 14번, 15, 16입니다. 9, 10, 14, 15, 16. 자, 천천히 도와드려 볼게요. 9번 갑니다. 자, 점증 상환 대출은 초기에, 자, 부담이 작죠? 그렇죠? 그럼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과 원리금보다 크다, 작다? 작다라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아까 원금하고 원리금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원금은 200만원 냈고 원리금은 우리가 130만원 냈잖아요. 그 월 불이익 하다 그래도 금액은 원금이 더 큰 거죠. 동일합니까? 원금이 더 큽니까? 원금이 더 크죠. 이자는 같은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중도상환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 화면 볼게요. 중도상환 시 상환해야 될 잔금은 원리금이 원금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그러면 적다? 크다? 크다고 하셔야 되죠. 아시겠습니까? 됐고요. 자,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이 원금보다 크다? 원금보다 작다? 작죠. 아니, 130이 작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 자, 아까 체증식 기억나시죠? 그러면 늙은 젊은. 그러면 미래 소득이 감소될 걸 예상하는 증가될 걸 예상되는 은퇴정자 아니면 젊은 신혼부부 젊은 계층이 낫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그 페이지로 가셔서 369페이지로 가시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은 그렇게 출제빈도가 매년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 1, 2월 달에는 좀 넘기셔서 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좀 갈게요. 374표로 가세요. 374표로 가시면 주택연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별표 쳐보세요. 이건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체크하셨죠?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번에 보는 시험이 31회죠? 시험 날짜가 언제예요? 이거 그런 거 잘 알아요? 31회. 그래서 항상 법안이 31일 시험 보는 날짜에 법안으로 작성하러 나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시험제가 10월 27일 날 법이 바뀌면 그냥입니까? 이거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죠?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시행일자가 만약에 11월 뭐 며칠 날 할 수 있죠? 이거 안 들어가는데, 이 주택연금은 매달 바뀌어요. 안 바뀐다? 매달 바뀐다? 그럼 얘네들은 매달 바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진 않습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까? 내용이 나와요. 자, 가볼게요. 주택연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인데요. 이 60세가 인하될 가능성, 지금 만 60세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하될 가능성이 커서 55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럼 이 할아버지께서 지금 60세가 할아버지는 아니죠. 그죠? 요즘 환갑도 안 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7억짜리가 집이 있으면은 이걸 담보로 해서 그냥요 연금을 타네요. 그럼 먼저 그냥에 대해 신청을 해야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보셨나요? 거기 가서 가입요건을 심사합니다. 가입요건.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이요 나이예요. 60세에서. 근데 이게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 보증계약을 체결해요.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초기 보증료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보증료를 냅니다. 보증료를 내고 또 연보증료도 계속 내겠죠. 이런 것들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저당권 설정하죠. 저당권 설정. 자, 주의하세요. 저당권 설정은 공사가 합니다. 누가 한다? 공사. 그런가요? 여러분들 보증서 끊어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보증서를 발급해요. 얘가 온라인으로. 그럼 그냥이야 은행에 넘깁니다. 그렇죠? 그럼 얘한테 전화해갖고 야, 내 다 처리했으니까 은행 가서 약정해. 그럼 얘랑 약정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연금은 공사가 수령합니까? 은행이 주는 겁니까? 은행이 줘요. 그럼 단지 얘는 그냥이요 보증 업무를 해줘요. 보증 업무를 해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밑에 개념 있어요? 개념? 개념. 자,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차입자 연금 형식으로 일정한 지급합니다. 연금기관 종료 시 주택을 처분해서 지급된 원금과 누적된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역저당이라고도 하거든요. 영연금 저당. 현재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 매월 일정일 시 연금 형식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사망하거나 기간만에 또 이걸 처분해서 종료하죠. 그럼 오른쪽에 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 공사는요, 연금을 줍니까? 보증업무를 해줍니까? 그럼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서를 발급하죠? 만 몇 세이죠? 60세 이상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근데 이게 55세로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택 소유자예요? 또는 배우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면 되죠? 맞나요? 근데 옛날에는 둘 다 60세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띠동갑이면 몇 년을 기다려야 돼? 10년. 또 빨리 좀 늙어.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63만 넘으면 돼요. 찾았습니까? 완화된 거죠. 그래서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주택 소유자 또는 그냥이야 배우자. 고용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에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을 지급받는다고 돼 있어요? 국가가 그냥이야 보증을 해줘요. 보증을 해줘서 우리가 영모기지라고 그래요. 모기지로의 반대죠. 노년층의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주거 안정과 안전된 생활을 보장한다고 돼 있죠? 그 정도는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거 안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내용을 보는 게, 자, 할게요. 특징 갑니다. 주택연금은 공사가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뭘 발급한다 그랬어요? 그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한테 연금을 지급하죠?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평생에 대한 동안 가입자, 배우자 모두 지급, 거주와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자, 그래서 공적 보증으로서 국가 연금 지급을 보증함으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죠. 자, 가입 요건은 부부 중 한 명이면 되죠? 60세고요. 주택 보유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부부 기준 얼마 이어야 돼요? 9억. 그래서 9억 초과 2주택은 3년 이내 1주택 팔면 가능하고 다주택자 합산 가격도 9억이어야 되고요. 우대 방식은 지금 1억 5천 정도 미만 1주택만 가입한다. 아까 코픽스 아시죠? 얘는 변동금리로 갑니다. 무슨 금리로 간다? 변동이에요. 지금 보고 있어요? 이자 매월 대출 잔액이 가산되고 가입자가 직접 현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고 매기 상환 부담은 없다. 단 상환 방식은 연금을 제외한다. 자, 대상 주택은 시가 얼마에 된다? 9억. 일반 주택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상가 등 복합용도 중에서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 분의 몇 이상이야 돼요? 2분의 1. 단, 확정기간이라는 거는, 확정기간을 정해놓은 거는 노인복지주택은 그냥 다 제외된다. 제외돼요. 확정기간을 정해놓은 건 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밑에 뭐, 확정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이 있는데, 그건 참고만 하시고요. 밑에 가시면 보증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자 및 배우자가 어떨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넘기셔서 가장 유력한 거는 넘기시면은 밑에 시옷, 이응, 지읒이 있어요? 오른쪽 이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파란 색깔 위주로 가는데 대출금 상환이라는 시옷이 너무 중요해요. 벼붙여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는 가장 바뀌지 않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주택 처분 금액이 대출 전액을 초과했죠? 찾았습니까? 그럼 남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5억을 담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4억을 타고 돌아가셨어. 그냥이야 1억이 남았어. 누구한테 줘? 상속인한테 돌려준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잔액이 더 커. 그 무슨 말이냐? 5억을 담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수를 하시네. 그냥이야 1억을 더 타. 그럼 빠꾸났지.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상속인한테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돼. 찾았습니까? 여기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아까 그냥 했어요. 공사가 보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이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내용적인 면이에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통 이 보금자리로는요 중도상한수수료가 있거든요. 근데 얘 이응번에다 배표. 얘는 중도상한수수료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할아버지께서 중도상환하면 수수료 안 받아요. 그죠? 찾았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초기 보증료는 그냥입니까? 환급되진 않습니까? 환급되지 않아요. 초기 보증료는 환급 안 시켜줘요. 지금 보고 있어요? 되셨어요? 주택연금은 이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모두 사망하실 때까지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해 가시면은 오른쪽 파란 색깔 주택연금 이용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라는 얘기가 있어? 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리모델링도 요새 좀 각광을 받잖아요.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는 제외된다. 찾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그럼 오른쪽 예제 문제 1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중도 상환수를 부담합니까? 부담 없이 전부 전액 상환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 가셨어요?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제가 이제 넘기셔서 381페이지로 가시면은 381페이지 가시면 MBC야 MBS야 MBS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저당 시장 구조가
페이지 382페이지로 가시면 1차 시장과 몇차 시장이 있죠? 2차 시장 찾았습니까? 그러면 몇 차와 몇 차를 바꿔낼까? 1차와 2차를 바꿔내죠. 체크하셨죠? 계속 할까요? 좀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1차 2차 가도록 할게요. 좀 마시세요.